오늘은 아이미미 비하인드. 가글라로 가보겠습니다. 아니다. 이거 비행기 있는 가글 소리가 나는 거야? 갔다 오겠습니다. 자, 중대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리뷰 여러분께. 자, 이제 사진 찍을 때부터 제가 너무 하트랑 V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금도 폴라로이드 찍을 때 V를 했어요. 하트랑. 자,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삼자예요. 삼. 이 삼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이 아니라 두 개죠, 두 개. 자, 삼. 자, 이렇게 하면 닭발 같잖아요, 그죠? 자, 물론 이렇게 해도 이렇게 M, 메이 할 때 M. 또 이렇게 하면 W, 윙크의 그런 윙의 W도 되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힙하나? 자, 지금 팬사 올라가기 전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분주합니다. 입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지웅군을 보러 가야 되거든요. 지웅군과 진영군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입장을 서둘러야 됩니다. 지금 늦지 않으면 못 봐요. 저 오늘 잘하고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뭔지. 자, 그렇다면 아이밍미의 얼굴이자 대한민국 대표 만찢남 박지훈, 태진혁 씨를 모십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한 분씩 지훈 씨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도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같이 활동했었던 멤버들이랑 조금 더 뭉쳐서 뭔가 그런 끈끈한 우정을 네. 좀 더 돈독히 이제 그 아시죠? 네, 그런 느낌. 끈끈한 우정과 네, 뭔지 아시죠?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좀 모여서 얘기도 하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조금 새로운 더 도전을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저기 두 분 2020년도 얼만큼 이제 돈독해질지 요거 세 개만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족발 보쌈 하나 둘 셋 하면은 하나 고르는 거. 아 네. 네, 요거 마지막 이벤트로 한번 직선에서 해보고 싶어요. 네네 좋습니다. 한번 두 분 가볼까요? 네. 네. 얼만큼 잘 통하는지 텔레파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콜라 사이다 준비 하나 둘 셋 사이다 콜라 사이다 아니 내가 아 연습 네. 내가 네. 헷갈렸어요. 콜라랑 사이다랑 헷갈렸습니다. 아, 오케이. 너무 생각할 시간 잠깐 조금 드릴게요. 네. 그러면 아니, 콜라랑 사이다랑 헷갈려요. 아 너무 급하게 들어갔어요. 그래 너무 급하게 네. 그러면 우리 진식이 얘기하셨던 족발 보쌈 네. 둘 중에 하나 가볼게요. 시간 드립니다. 족발 보쌈 하나 둘 셋 보쌈 오. 아 진짜 보쌈 저 한 번 더 느린 것 같은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오케이 마지막 요거는 일생 일대의 고민이에요. 치킨입니다. 후라이드 or 양념 둘 중에 하나 갑니다. 준비 이거 알아요. 후라이드 양념 이거는 진짜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맞아요. 하나 둘 셋 양념. 양념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우정은 2020년에 더 끈끈한 걸로. 자 이 투샷이 진짜 예술이긴 예술이네요. 예.
지우 씨. 네, 이렇게 일단 주최해 주신 우리 아이미미 광고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들 아프지 마시고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을 또 보고 이렇게 스케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요거 마이크 잠깐만 들어주시고, 우리 팬분들이 또 아쉬워하시기 때문에 잠깐만 가운데로 오셔서 마지막 후토타임 한번 가져올게요. 네, 아이엠 하면 너가 미미. 미미, 그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둘, 셋. 아이엠 미미. 자, 뒤에도. 뒤에도. 아이엠 미미. 아이엠 미미 사랑해요. 사랑해요. 큰 하트. 자, 둘, 셋. 아이엠 미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 네, 이렇게 새해가 밝았는데 또 이렇게 새해 첫 스케줄을 또 이렇게 아이미미에서 할 수 있게 돼서 또 영광이고, 또 많은 팬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고 또 사인도 해드리고 그런 소통이 이어가는 정말 첫 스케줄을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감사합니다. 네. 네, 사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런 기회가 좀 더 많고 또 저 또한 너무 즐거우니까 좋은 시간이 계속 이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그냥 정말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예? 아니에요. 뭐라고요? 예? 뭐 왜야? 뭐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 아무튼 네, 진짜 찐 투터가 됐는데 사실 뭐 별다른 기분은 못 느끼겠고요. 그냥 뭐 한 살 한 살 먹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메이드 화이팅, 지훈이도 화이팅.